같은 거는 도움이 되구나. 또 소리도 있고 디테일한 동작이 있어요. 근데 보통 교사님들 속옷 친다 라는 동작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이거예요.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. 그런데 조금 난이도 있다라고 할 때 속옷 치는 동작 몇 가지나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, 선생님한테. 자,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속옷 같은 경우에는 내 손의 압력을 키운다 라고 하는 그냥 잡는 것보다 처음에 잡으시면 돼요.